AI에게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갖추어야 할 조건 다섯 가지를 알려줘 라고 물었습니다. 똑똑하게도 다음과 같은 답변을 주었습니다. 결혼을 고려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개인의 가치관과 선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는 조건을 기준으로 다섯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뢰와 충실성. 결혼은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상대방에게 신뢰를 보여줌으로써 서로를 지지하며 충실하게 대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는 서로 간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호 존중과 배려. 서로의 가치와 의견을 존중하며 상대방의 감정과 마음을 알고 배려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서로 간의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는 서로 간의 대화를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돕는데 도움이 됩니다. 공동의 가치와 목표.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갈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가 공유하는 가치관과 비전을 바탕으로 서로를 도모하고 협력하여 공동의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서로 간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능력.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문제 해결 능력은 결혼 생활에서 필수적입니다. 서로 간의 의견을 표현하고 이해하며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서로 간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책임감과 성숙성. 결혼은 서로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데 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숙하고 자기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지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태도와 책임감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가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에 제시된 것은 일반적인 조건이며 결혼을 고려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쉽게도 재정과 학벌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네요. 결혼을 앞둔 시기에 자신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적합한 조건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결혼 생활에서 서로 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호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